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세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되게 핫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다 보니까 뭐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오늘 저도 그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 상장사인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환경 사업 부문이 이제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인데요. 회사의 작년 매출 비중이 미세먼지 솔루션이 거의 반, 48% 정도 차지를 하고, 그리고 화학 필터가 25%, 그리고 온실가스 솔루션이 25%로 이러한 이제 ESG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유례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ESG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제 중요 지표인 만큼 이제 대기업 위주의 투자였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중소기업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약 1,70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하면 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이제 3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매출 성장에 따른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로 이제 동사의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더욱 기대되는 점은 이제 본사의 성수기는 바로 다가온 4분기인데요. 그 4분기에 매출의 거의 80%가 작년까지도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은 이제 이번 4분기에 다시 한번 날아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처리 효율이 높은 이제 RCS가 적용되면서 동사의 수익성은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회사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이 이제 CDM 사업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후년 2023년도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엄청난 폭의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이제 4, 5만원 하던 종목이 거의 20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반납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9만 3천원 정도를 깨지 않고 12만 5천원을 돌파한다라고 보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에코프로 HN 소개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